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유니 차의 팀장입니다. 오늘도 가성비 굉장히 좋은 차량으로 데리고 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중형 LPG 세단이라고 하면 가장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소나타 아니면 K5인데 오늘은 후자인 K5를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냥 준비한 게 아니죠. 신형이지만 구형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차량으로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길 바라면서 그 차량 바로 보러 가실게요. 네, 기아 자동차의 K5 SX 모델이고요. MX하고 SX 두 가지 모델로 나뉘는데 그냥 생김새 차이만 조금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LPI 럭셔리 등급의 차량입니다. 2016년식 15만 3천 킬로 탄 완전 무사고의 성능 기록 부상 누유 한 방울 없는 녀석입니다. 일단 차량 외관 상태부터 꼼꼼히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앞쪽 본네트부터 시작해서 그릴, 범퍼 라인 따라서 쭉 살펴보게 되면은 외관 전면부만 놓고 봤을 때는 퍼펙트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붓터치 없고요. 스월링 현상조차도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하단부 그릴과 범퍼 라인도 흠집 하나 없는 굉장히 준수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앞쪽 헤드라이트 부분 살펴보게 되시면은 이제 SX 타입 같은 경우는 원래 아래쪽에 안개등이 안 들어가요.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전체적인 사용감, 백화, 습기 이런 부분은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이어서 운전석 쪽 측면부 라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 휀다부터 시작해서 도어 라인 따라서 쭉 살펴봤을 때 외관 상태 너무나도 훌륭하지만 굳이 한 가지 하자를 잡자라고 하면은 운전석 쪽 뒤쪽 문짝에 약간의 스크래치 정도만 자리 잡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앞쪽 타이어 트레드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한 40% 정도 남았고요. 이어서 휠 살펴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양호하긴 하지만 사이드 쪽에 미세한 생채기 정도는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어서 뒤쪽 휠 타이어 살펴보실 텐데 뒤쪽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남아있어요. 한 90%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이어서 휠 살펴보게 되면은 앞쪽과 마찬가지로 사이드 쪽에 미세한 스크래치 정도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어서 후면부 라인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후면부 썬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새로 시공을 해놓은 거라서 뭐 찢어지거나 울거나 한 부분 전혀 없다라고 보셔도 되고, 내려오는 라인 따라서 쭉 살펴보게 되면은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스크래치는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이어서 트렁크 공간 살펴보실 텐데 아쉽게도 LPG 통이 들어있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아래쪽에 킷 삼각대가 알맞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서 아래쪽으로 후방 카메라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후방 감지 센서 또한 정상적으로 부착이 되어져 있고, 뒤쪽 테일램프 같은 경우에도 깨져서 습기가 차있다라거나 스크래치 난 부분 전혀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조수석 쪽 측면부도 한번 살펴보실게요. 뒤쪽 휀다부터 시작해서 도어 라인 따라서 쭉 살펴봤을 때 제가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스크래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조수석 같은 경우에는 그런 스크래치조차도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그만큼 외관을 굉장히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하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어서 2열 공간 같이 한번 보실게요. 뒤쪽 시트 컨디션 같은 경우에는 15만이라는 키로수가 무색할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염, 이염, 찢어진 부분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래쪽 매트 또한 순정 매트로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가져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량 전반적인 외관 컨디션과 트렁크 2열 공간까지 보셨고요. 빠르게 안쪽으로 이동해 볼게요. 네, 이렇게 차량 안쪽에 탑승을 했고요. 차량 키는 이렇게 생긴 키를 두 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앞쪽 키로수 153,019km 주행했고요. 계기판상 경고등은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고, 이어서 스티어링 휠 살펴보게 되시면 약간의 사용감은 보여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D컷 핸들로 들어가져 있고, 핸들 우측으로는 사용자 설정 버튼, 핸들 좌측으로는 볼륨 조절 기능이 들어가져 있고요. 뒤편으로 패드 시프트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앞쪽부터 살펴보게 되시면 2채널 블랙박스 카메라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그 위쪽으로 일반 룸미러가 들어가져 있고, 하이패스 기능 같은 경우에는 앞쪽 대시보드에 부착이 되어져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센터 페시아 보시면은 내비게이션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데 후방 카메라 화면 깨짐이나 노이즈 없는 아주 선명한 화질 보여주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공조 시스템이 들어가져 있는데 1단부터 4단까지 수동 에어컨이 들어가져 있고요.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틀어놨는데 시원한 바람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그 아래쪽으로는 수납 공간부터 시작해서 기어 노브 따라서 쭉 살펴보게 되면은 실내 사용감은 크게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아쉽게도 옵션은 다소 떨어진다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 가운데 센터 콘솔 박스 살펴보게 되시면은 공간 자체가 크진 않지만 간단한 짐 수납 용도로는 불편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내 탑승했을 때 담배 냄새나 불쾌한 냄새 전혀 없기 때문에 여성분들이나 어린 아이들 혹은 비흡연자분들이 타시는데도 전혀 불편하지 않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외관 컨디션, 실내 컨디션 너무나도 훌륭한 차량이고, 일단 엔진이 가장 중요해야 되잖아요. 엔진룸 바로 한번 보러 가실게요. 네, 지금 이렇게 엔진룸 앞에 나왔고요. 엔진 소리 지금 들으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정숙한 소리 들려주고 있습니다. LPG 차량이 아직 예열이 안 된 상태임에도 이 정도 엔진 소리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성능 기록 부상 누유나 미세
누율 또한 전혀 없으므로 고객님들 가지고 가셔서 누율 걱정 없이 타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와 같이 기아 자동차의 K5 SX LPI 2.0 럭셔리 등급 차량 같이 살펴보셨고요. 차량 금액 앞에 배너에서 보셨다시피 지금 650만 원이라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금액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기존에 이제 더뉴 K5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 금액대에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물론 옵션이 뭐 한두 개 정도 더 추가가 되어 있을 수 있기는 한데 이 정도의 관리 상태 차량 찾으시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량에 대한 성능 그렇고 영상 마지막에 띄워드릴 테니까 한 번 더 참고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 또는 구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카카오톡 메시지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가성비 넘치는 차량으로 찾아뵙는 윤인철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